안녕하세요, 코코입니다. 라이브 리뷰 들어가기 전에 런너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부품 한 개가 미성형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난번 스피파이어도 그렇고 당첨되라는 로또는 안 되고 이런 미성형은 꽝이 안 나오고 계속 당첨되고 있네요. 아 참. 문제의 부품은 바로 수직미 B4 부품입니다. 에어픽스 팬텀 FG1 키트에는 두 종류의 수직미 부품이 들어있는데요. 수직미 끝이 날씬하게 생긴 B4 부품에서 미성형이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품입니다. 요 끝부분인데요. 좀 더 선명한 사진을 보면 잘 보이시죠? 네, 끝부분. 확대한 사진을 보면 수직미 끝부분이 제대로 사출되지 않았고 둥그스러움합니다. 미성형 상태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금방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면 이 사진의 빨간 선처럼 사출되어야 정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B4 부품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까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길 바라고요. 미성형 문제가 있다면 곧바로 구입처에 문의하세요. 에어픽스 제품에서 계속 미성형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난번 스페셜리스트 스피파이어도 그랬고 최근에 신구명으로 발매한 C퓨리도 미성형 문제가 있었거든요. 앞으로 에어픽스 키트는 구입하자마자 곧바로 부품 확인을 꼭 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에어픽스 1대7 리스케일 맥도날드 더글라스 팬텀 FG1 키트의 수직미 부품 미성형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상 코코였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later.